자, 오늘은 집에서 간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간장은 콩으로 메주를 써서 만들죠. 콩 안에 있는 단백질을 누룩곰팡이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면서 특유의 향과 감칠맛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일반 가정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 간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계란부터. 동네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사왔습니다. 이 계란 한 판을 곰솥에 넣고 삶아줍니다. 깨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곰솥에 넣고 껍질이 잘 까지도록 베이킹소다를 2큰술 넣고 삶습니다. 완숙으로 익을 때까지 약 20분 정도 삶은 후에 계란을 꺼내서 바로 얼음물에 넣어서 식힙니다. 계란이 충분히 식으면 껍질을 깝니다. 오늘 간장 만드는 데에는 계란 흰자만 필요하므로 삶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줍니다. 가급적이면 흰자에 노른자가 묻지 않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분리해주도록 합니다. 이 계란 흰자를 식품 건조기에 넣어서 말릴 거기 때문에 잘게 잘라줍니다. 건조기 망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잘게 자르면 됩니다. 간장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화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이 생기는 건데 오늘은 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간장을 만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최대한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식품 건조기에 잘게 자른 계란을 넣고 계란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건조를 시킵니다. 24시간 후에 계란 흰자가 바싹 마른 모습입니다. 말린 계란 흰자를 잘 모아줍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말린 계란 흰자는 이렇게 노란빛이 도네요. 이제 이걸로 흰자 분말을 만듭니다. 모은 흰자를 믹서기에 넣고 최대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잘 갈아줍니다. 생각보다 딱딱해서 믹서기에서 타는 냄새도 살짝 났지만 식혀가면서 갈아서 이렇게 고운 흰자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을 분해할 차례인데요.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염산이 사용됩니다. 저는 공업용 염산에서 한 번 더 정제한 35%짜리 실험용 염산을 구했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가정에서 따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염산을 3분의 1로 희석시켜서 11.67% 농도의 염산을 만듭니다. 염산에 물을 넣으면 이렇게 염화수소 기체가 연기처럼 풀풀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하니까 가정에서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산을 3분의 1로 희석했으면 여기에 만들어뒀던 계란 흰자가루를 넣습니다. 넣자마자 염산과 반응하면서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섞어준 후에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렌지에 올려서 제일 약한 불로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점점 일기 시작하며 계란 흰자 속에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고 계란 흰자 속에 당과 단백질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이렇게 간장 같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안에 있는 계란 흰자가루도 이렇게 검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을 안 넣었는데도 벌써부터 간장 특유의 짭조름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걸 보니 아주 신기했습니다. 색깔이 검게 변했으면 불을 끄고 이대로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단백질 분해가 계속되도록 놔둡니다. 자, 이제 단백질이 어느 정도 분해된 것 같으니 중화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먼저 현재 이 간장의 산도를 재봅니다. 대략 0.1에서 0.2 정도 강산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칼슘을 넣어서 pH 5 정도까지 중화를 합니다. 얼마나 넣어야 될지 감이 안 와서 처음에는 일단 한 작은술만 넣고 잘 섞은 뒤에 다시 산도를 재봤는데 여전히 0.2가 나옵니다. 한 작은술을 더 넣고 다시 한번 재봐도 여전히 0.2가 나와서 온도가 낮아서 잘 안 섞이는 건가 싶어서 약불로 가열하면서 수산화칼슘을 더 넣은 후에 다시 한번 재봤는데도 여전히 0.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디지털 산도 측정기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 이렇게 아날로그식 리트머스 종이를 구매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로 살짝 간장을 찍어보니 자주색 pH 1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측정기 결과가 맞았나 보네요. 수산화칼슘을 크게 한 술 넣은 뒤에 잘 섞어봐도 여전히 자주색이 나옵니다. 이쯤에서는 리트머스 종이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정도라서 일반 시판 간장의 산도를 재봤는데 일반 간장은 pH 4 정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수산화칼슘을 아주 크게 한 술 집어넣고 밑에 가라앉아서 섞이지 않은 게 없게끔 충분히 저은 뒤에 여기에 또 한 큰술 넣고 재보니 pH 6에서 7 사이가 나와버립니다.
pH를 높이는데 수산화칼슘을 썼으니까 pH를 다시 낮추려면 염산을 더 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집에서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번에는 맞기를 속으로 기도하면서 잘 섞은 뒤에 재보면 아까 시판용 간장이랑 같은 pH 4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간장을 걸러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늘 애용하는 커피 필터를 설치하고 간장을 붓습니다. 위에 뜬 액체는 커피 필터로 거르고 아래 가라앉은 계란가루는 체에 내려서 꾹꾹 눌러가면서 액체만 뽑아낸 뒤에 다시 한번 커피 필터에 내려서 맑은 간장만 걸러냅니다. 자, 이렇게 맑은 간장 150ml를 얻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분의 간장은 원래 특유의 아미노산 취가 나는데 거기다가 저는 계란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계란 냄새까지 섞여서 간장에서 썩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 물에 깨끗이 씻은 활성탄을 간장에 넣어서 24시간 동안 탈취를 합니다. 간장 안에 있는 활성탄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피어오릅니다. 간장 안에 활성탄을 걸러내고 다시 한번 필터에 내려서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숯가루를 제거합니다. 이쯤에서 간장의 염도를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염도계를 준비했고요. 우선 시판 간장의 염도를 재보면 7%가 나옵니다. 집에서 만든 간장의 염도를 재보면 소금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 이상하게 10.5%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시판용 간장보다 1.5배 정도 더 짜니까 추가로 소금을 넣을 필요는 없겠고 MSG와 식초, 물엿을 넣고 잘 섞은 뒤 마지막으로 카라멜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계란으로 만든 계란 간장 완성입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아주 짰고요. 간장 특유의 향이 부족했고 감칠맛도 나긴 나는데 강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계란 냄새도 덜 빠진 건지 끝부분에 살짝 코에서 돌았고요. 그래서 MSG를 좀 더 넣고 맛을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시판용 간장은 3분의 간장 90%에 추가로 10% 정도 양조 간장을 섞어서 만드는데 저도 그걸 따라서 양조 간장을 한 큰술 넣어서 섞은 뒤에 맛을 봤더니 맛이랑 향이 단번에 확 살아나는 게 괜히 대기업에서 이렇게 간장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계란 간장을 만들었으니 이걸로 간장 계란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에서 나와서 계란으로 돌아가는 이름하여 계란 간장 계란장. 계란을 반숙으로 잘 삶은 뒤 찬물에 넣어서 식힙니다. 껍질을 까서 잠시 옆에 두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만들어뒀던 계란 간장에 맛술, 물, 설탕, 올리고당을 넣고 잘 섞은 뒤 끓입니다. 불을 끄고 계란에 부은 뒤 상온에서 식혀 하루 동안 맛이 배도록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색이 밴 거 보니 맛도 잘 밴 거 같습니다. 완성된 간장 계란장을 꺼내서 잘라봅니다. 일단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밥도둑은 뭔가요? 뭐가 됐든 이 간장 계란장보다 밥을 잘 훔치지는 못할 겁니다. 이 계란 두 알로 밥 한 공기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짰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 물 양을 더 잡았어야 했는데 실수했네요. 짠맛 외에는 맛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계란 냄새도 나지 않고 달달하니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계란으로 간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 집에서 시도하지 마시고 사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